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종고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슬슬 면접 시즌이 돌아오면서 취준생들이 면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을 텐데 한 조사에 의하면 면접관 10명 중에 6명이 어떤 면접 지원자의 버릇만으로도 감점이나 불리익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버릇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면접관들이 감점을 주는 버릇 1위가요. 말끝 흐리기입니다. 뭐 하다가 뭐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끝을 흐리거나 시선 회피를 또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웃음 등 피식 웃기, 그리고 은어 및 비속어 사용, 잦은 한숨 쉬기, 다리 떨기, 허공 바라보기, 두리번거리기, 구부정한 자세 등이 감점을 주는 버릇이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1점이 아쉬운 마당에 아무리 답변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버릇 때문에 만약에 탈락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분들은 남은 기간 면접 태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면접이라는 게 정말 서류도 통과하고 필기까지 통과해서 어렵게 찾아온 기회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 더 긴장을 하셔서 무의식 중에 그런 안 좋은 버릇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모의 면접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자기가 면접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서 그거를 체크하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또 저희가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화요일 잡정보센터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습니다. 합격 전략은 물론이고요. 취준생들의 하반기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취업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건드리면 답이 나오는 취업 자판기입니다. 네.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런 태도를 하면 면접에서 좀 감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기찬쌤이 생각하시기에 면접 볼 때 가장 안 좋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삼성 면접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은 부담스럽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면접은 대화다,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상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조직 생활이랑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좀 안 좋은 일이 터져요. 그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이 친구는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 그다음에 이 친구는 내가 야 밤에 자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 그런 가늠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친화력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면접 시즌을 좀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모의 면접 같은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모의 면접에 이제 심취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안 좋은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편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들끼리 스터디하다 보면 또 이게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에 어떤 사람을 이제 적어놨어요. 삼성 면접 여러분 적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때 꼭 그 존경하는 인물을 해당 기업과 해당 직무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좀 가식적인 모습들이 보이면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솔직하게 본인을 표현하는 연습도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면접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떨어져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쌤은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조언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 제가 잘 아는데 지금 타이밍까지 왔는데 지금 잡힌 면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구직자들이 이미 시즌은 이미 떠났어요. 네. 오늘 저희가 뭐 다른 기업 현대 엘리베이터 얘기를 할 텐데 이 정도 기업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올해 하반기 때 초반에 떴던 기업들보다 현대 엘리베이터다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든가 볼륨이라든가 이런 게 적은 기업들이 많은데 구직자들의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뭐 서류 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즌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시즌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시즌의 가늠자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시즌이 우선 진행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이 석 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가 다음 3월 시즌에 다시 뛴다라는 가늠자가 필요하니까 11월 달은 공채 시즌을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기찬쌤이 언급해 주셨던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다루어 볼 기업인데요. 네. 일상에서 자주 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현대에서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계열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도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범현대 계열이라고 얘기하면 주력 기업은 우리가 현대 자동차 그룹을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오일뱅크라든가 현대중공업이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문과학생들은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을 또 떠올리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현대그룹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현대 아산 계열이고 그 아산 계열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뭐 엘리베이터 그 시장이 얼마나 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한 40%가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2등이 독일계 티센크루프고 그다음에 3등이 미국계 우티스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엘리베이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인도고 우리나라가 3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엘리베이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 아까 할인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데 가보면 무빙워크도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 환승 구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광역 전철 그 망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기회를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찬쌤이 선정한 현대 계열사 중에 하나인 현대 엘리베이터 2018 하반기 공채가 현재 서류 전형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용 공고와 일정이 있는지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하반기 현대엘리베이터 채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 기간부터 살펴보면요. 3일 뒤죠. 11월 8일 목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전형에 합격한 분들은 인적성 검사와 면접 전형, 채용 검진을 거쳐서 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최종 합격자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본사 또는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집 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직무는 영업, 기술, 관리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두 자릿수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업 부문 살펴보면 국내, 해외, 서비스 영업 부문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 부문은 R&D, 설계, 품질 기술 지원 부문 모집하고요. 전공은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신소재 관련 학과 전공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 부문은 재무, 기획, 지원 직무고요. 전공 분야는 상경계열, 산업공학계열, 법학계열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먼저 2019년 2월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 학년 평균 평점이 비학점 이상, 그러니까 4.5점 만점 기준 3.0이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토익 800점 이상, 토플 91점, 탭스 637점 이상일 경우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공 계열은 토익 스피킹이 120점 이상, 토익은 700점 이상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다음 살펴볼까요? 해외 유학생을 우대하고 있고요. 해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 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총 다섯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장 과정을 묻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 즉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닌 가장 탁월한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네 번째는 희망 직무에 대해서 귀하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지원자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마지막 문항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 채용 정보 알아봤고요.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서류 접수 잘 해주시고요. 잠시 스튜디오에서 하반기 합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채용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채용 규모가 일단 땡땡명 두 자릿수로 네.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찬쌤이 말씀하셨지만 현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취준생들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나요? 좋은 기업인 거를? 그 인지를 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 자동차 그룹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게 구직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막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몇 개 썼다가 네.
삼성도 뭐 문과 학생들은 이번에 서류 안 된 친구들 많죠. 그다음에 뭐 금융권은 서류는 붙었는데 인적성에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몇몇 계열사들 떨어지게 되면 아 이게 내가 CJ라든가 SK, 삼성, LG급이 안 되는구나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회사 떴는데 이것도 뭐 현대 붙어 있네. 아 이거 뭐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당연히 흘러가거든요. 제 학생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선생님 지금 현대 자동차가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한 시즌에 한 200명 정도 뽑는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럼 뭐 현대 엘리베이터 쓸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은 좀 맞죠. 그러니까 공채 규모는 어차피 두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구직자들이 이미 상당수 이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방송 보고 좀 도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공계만 뜬 것이 아니라 문과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과생들에게도 전공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하시면 좋겠는데 네. 어떤 지원자들이 실제로 많이 도전하고 또 유리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업과 서비스 영업, 그다음에 또 해외 영업이 같이 나뉘어져 있죠. 네.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아마 중화시장이라든가 이쪽 시장은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우대 전공이라는 말도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듯이 그 언어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거고 어찌 보면 좀 괜찮죠. 엘리베이터 영업이라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뭐 대리점 같은 거 차려놓고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집에 뭐 설치하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B2B 영업을 진행하게 되고 기술 영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문과학생들 중에 아 내가 과거에 뭐 저기 서포터즈 활동이다, 대외 활동이다, 마케팅이다, 경영이다 이런 게 없다. 그런 분들 입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 CJ라든가 롯데 같은 소비재 기업들을 도전할 때 아 내가 대외 이력이라든가 마케팅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이쪽 직군 도전할 때 굉장히 힘들겠다. MD나 마케팅 영업을 쓸 때. 근데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를 몰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잡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관리 부분 분의 채용도 있기 때문에 또 재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쪽으로 준비를 했던 분들 그분들도 도전을 좀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계열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현대 엘리베이터만이 갖고 있는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른 제조업 대비 뭐 특별한 채용 특징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공고를 보면. 물론 또 이공계 채용이 많겠죠. 근데 네. 기술 부분을 보면 R&D하고 설계 그리고 품질 기술 지원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R&D라고 하면 미래 기계, 미래 전기, 융합 기술 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연구 개발이 아니라 지금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세계 승강기업계 최초로 IP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단순히 엘리베이터의 기능을 떠나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UX, UI 개념들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차 타워 같은 데 들어가는 차량용 엘리베이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 차세대 미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개발 직군을 R&D로 뽑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러분들 중에 기계 전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에게 좋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과거에 전자 회로를 전공하고 반도체 관련된 공정 교육을 받고 모듈 설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이 이번엔 삼성전자의 DS 그다음에 뭐 LG전자의 VC 이런 데를 지금 도전했거든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좀 보자고요. 왜냐? 엘리베이터가 단순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다. 이런 R&D 파트의 채용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들 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가끔 터지죠. 네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부상을 입기도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은 고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채용을 보면 또 품질 직군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내용을 어프로치하고 공학적인 이력을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좀 조언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펙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성적이 뭐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을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스펙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합격자들의 수준은 어떤 편인가요? 실제로 그 현대 엘리베이터 영업 직군으로 들어갔던 재학생도 학부생인데 나이가 32에 이제 취업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서류가 붙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인적성까지 합격을 했는데 중경외시 수준이고 이 친구도 한 32 정도의 나이였고 전공은 전자과였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이력
여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기대 기계전공에서 3점 한 중반 정도, 그다음에 토익은 한 800대, IM2 정도 스피킹으로 또 여기 서류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실제적으로 뭐 메인 대기업들처럼 스펙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이공계 수준으로 메이저 기업에 도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류 합격이 네.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이가 32 합격하신 분을 보니까 뭐 나이에 대한 제한 같은 건 딱히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은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이건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채용을 점점 많이 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뭐 블라인드 얘기는 없지만 나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식의 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원분들한테 아, 이 친구가 이래서 나이가 많구나.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음 경험은 뭐지?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붙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 친구가 나이가 많은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제 학생도 그 30대 초반에 입사했던 학생은 그 친구는 지방에서 농장을 했었어요. 그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분들 입장에서 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좀 뒤늦게 사회 진출했던 이력. 그 다음에 과거 이 친구가 농사를 짓고 농장을 경영하고 운영했던 그 경험들이 앞으로 이런 사회생활이라든가 산업재영업과 상관성이 있겠다라는 납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면접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잡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가 뭐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전공이 바이오 전공이에요. 생물 쪽. 그리고 스카이급을 나와가지고 지금 공백이 3년이다. 그럼 100이면 100 다 안단 말이죠. 이 친구 뭐한 친구냐면 의학전문대학원, 뭐 치전, 그다음에 약학전문대학원 뭐 이걸 준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하고 이 자리에 와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전이 쉬운 도전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뭐 동생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뭐 일을 했다. 그런데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뭐 주소는 압구정동이야. 뭐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요. 안주로 내비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취업의 경쟁률을 낮춰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학생들에게 구급공무원 시험 공부했던 건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급공무원 시험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분들 아주 성취지향적인 대기업 임원분들 입장에서 그건 도전이 아니고 안주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주도 실패하고 이 자리에 왔냐? 이건 안 좋죠. 하지만 그분들도 항상 내가 고시 공부를 해야 될까? 해외 유학 갔으면 해외 취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성취지향적으로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 아, 그 도전을 이 친구가 했는데 안타깝지만 안 됐고 다시 회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뼈가 되는 네.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저희가 직무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인문계 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다는 영업 부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영업 부문이 좀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관리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재무와 기획과 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채용을 한 자릿수로 단위 흘러갈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직군이 채용이 많은 건 영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을 쓸 때도 이제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사가 주로 어디냐면 건설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문과이지만 그런 친구들도 선호도가 올라갈 것 같고 네. 지금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외산 기업들이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해외 기업들도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어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 영업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인문계생들이 지원을 할 때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필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술적인 거는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뭐다, 우리 아파트가 뭐 예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그다음에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건 사실 지금 이공계들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공학과제를 진행했던 기계과는 한 명도 없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진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소재, 그것 때문에 내가 신소재 전공을 이번에 뽑는데 신규 재질 관련돼서 어필할 포인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산업재 기업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제품과 연결고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계를 내가 전공했는데 내가 만약에 해석을 했다. 구조설계 관련된 해석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만약에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해 봤다.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엘리베이터하고 구조가 잡히는 거고 비록 내가 그 과제가 자동차 과제였지만 뭐 메커닉 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육축 센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센서라든가 아주 좀 핫한 신규 기계적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공학과제를 만들었다. 선반 밀림 관련된 기계공학의 가공 공법을 익혔다. 이 정도로 끊어야지 이거를 엘리베이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학 본연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하는 데 포인트를 잡아야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영업은 B2B 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술 영업의 성향을 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B2B 영업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 공급이 그 시공사에 흘러갔는데 저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회사의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영업사원은 훌륭한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원가 마인드도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엘리베이터는 모르지만 내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인턴을 할 때 이런 제조업의 원가에 대한 개념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팀원의 멤버로서 선배들을 도와왔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하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직통시키기 어려우니 직무적인 부분들과 좀 한 스텝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세요. 그래야 이런 어려운 산업재 기업들의 자소서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네. 이제 문과생들이 어떤 문과적인 능력에 건설업이나 좀 기계적인 게 연관돼 있는 걸 어필하면 더 도움이 될 텐데 반대로 이공계생들은 그냥 뭐 기계적인 능력, 공학적인 부분만 강조를 해도 충분히 어필이 되는 건가요? 그 이상의 어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된 과제를 진행한 친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과제를 할 때 뭐 1인용 포터블 디바이스라는 1인용 포터블 자동차라는 컨셉을 잡고 이 자동차는 뭐 폴더블 접이식으로 지는 기능을 갖기 위해 거기다가 내가 어떤 구조를 잡았다. 그러면 그 접이식 구조를 잡기 위해서 모터와 거기 들어가는 재질, 그다음에 경량화, 그다음에 우리가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정해진 예산, 이 테두리 내에서 공학 과제를 구현했던 이력, 그런 이런 이력들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지금 고속 엘리베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전력이라는 친환경이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구조가 경량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질 변화와 관련돼서 내가 과거에 과제를 진행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엘리베이터 업종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공학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접근하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문과 학생들도 엘리베이터 영업과는 연결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원가 마인드를 내가 배우게 된 내 학부 시절 때 또 다른 경험으로 연결을 짓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게 안 될 거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자소서를 그냥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내가 관련 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어떻게 저 홍기찬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엘리베이터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바닥에 없다고 타기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공계 영업 직무를 좀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부분부터 보도록 하면 아까 기 선생님이 잠깐 품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품질 부분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는 일이 많이 다른 편인가요? R&D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기계와 미래전기 융합기술 파트니까 여기는 연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R&D라고 하면 R은 리서처, D는 디벨로퍼인데 연구는 지금 출시되지 않은, 지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개발이라고 하면 이미 지금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과 고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R&D보다는 설계나 품질이나 기술 지원, 현업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의 채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라고 보면 서비스가 적혀져 있단 말이죠. 이 서비스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는요. 한 번 설치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서포팅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졸자를 뽑아가지고 직접 그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하는 애프터 서비스의 직군을 쓰진 않겠지만 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외산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CS 엔지니어를 썼던 친구들은 여기 기술 지원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품질 관련돼서 품질 경영기사
면접심사를 따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도전했던.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품질을 뽑는데 나와 있는 전공에 산업공학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산업공학은 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품질이라고 하면 기계 전공이라든가 저는 주로 기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전기 쪽 관련된 학업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별도로 인턴 생활을 통해서 품질 부서에서 일을 했다. 안 그러면 내가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을 따서 원래 품질 관련돼서 계속 테크트리를 쌓아왔다. 그런 친구들이 좀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기계나 전기 전공. 그런데 여기 전공 분야, 기술 부문의 전공 분야를 보면은 컴퓨터나 뭐 신소재 관련 학과도 있어서 좀 선호하는 전공이 정해져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면 당연히 기계 설계, 그다음에 전기 설계라고 잡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공계들 중에 이미 단지 총괄 썼던 전기과, 전기기사 갖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DS 메모리 파트 설비 엔지니어를 썼던 기계과 이런 친구들이 지금 설계 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삼성 같은 경우를 좀 과감하게 내가 석사이기에 뭐 삼성 리서치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DS 부분의 생산기술연구소 이렇게 미래 사업을 진행하는 포지션에 도전했던 친구들은 여기 R&D를 이제 쓸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과거 지난 시즌 도전을 할 때 품질 관련돼서 도전했던 삼성도 그쪽으로 도전했던 친구들은 품질을 쓸 수 있고 기술 지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공계인데 뭐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갖거나 비즈니스적인 여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도전한다. 그렇게 이제 가름자가 잡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하고 전기 쪽의 채용이 가장 많지 않을까. 물론 컴퓨터와 신소재가 잡혀져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신소재라고 하면은 지금 뭐 새로운 재질 관련된 변경을 기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군에서 이루어질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R&D 파트에서 채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남성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 네.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데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어떤 편인가요? 남녀 비율을 보면은 뭐 이런 어찌 보면 건자재하고 관련돼 있는 필드니까 그 기계 사업 관련된 부분은 항상 남성이 높죠. 근데 뭐 제조업 자체가 원래 뭐 남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여성 구직자들은 거기를 내가 가봤는데 거기는 선배한테 들었는데 그 부서에 여성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시대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니저급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해당 기업에서는 그 매니저가 채용되는 시점에 여성 채용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도 재해석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근무 지역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서울과 이천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뭐 지원을 받아서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로 해주고 아니면 뭐 안 여기 서울에 TU가 없다면 이천으로 발령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이천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걱정인데 이 정도면은 이 기계과 친구들이 가장 좋은 근무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번에 LG화학 관련돼서도 제가 LG화학 써라 써라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기초소재를 안 쓴단 말이죠. 기초소재를 네. 안 쓰는 이유는 기초소재가 지금 LG화학 전체 이익의 한 90% 정도 되는데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그 근무지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서울 이천으로 잡혀져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공계라고 하면 이제 생산 거점과 R&D 센터 거점을 좀 잡아야겠죠. 엘리베이터는 이제 연구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뢰성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 보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고층 엘리베이터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굉장히 높게 세워놔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이제 이공계들은 저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 특수 조직들 그쪽은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직무가 관리 부분인데 네. 재정, 경영, 인사 등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지원자들이 도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재무는 재경 회계 그다음에 응용 통계로 잡혀 있으니까 네. 도전하는 친구들은 뭐 CFA 준비하고 CPA 뭐 이런 거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상경 계열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재무나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경영 베이스, 그다음에 회계 쪽으로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같은 걸 들었던 친구들이 도전하는 걸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획직군이라고 하면 경영관리와 혁신기획이라고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 파트는 이제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겠죠. 보나마나 뭐 한 명, 두 명 뽑을 거라고 저는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올드루키들이라든가 내가 기획 관련돼서 특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파트라고 하면 여기 인사와 구매와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채용 인원의 그 전공을 보면 산업공학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네. 산업공학을 뽑는 이유는 여기 혁신기획, 기획 파트에서 안 그러면은 지원 파트에서 구매직을 뽑기 위한 포지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IM을 따거나 그다음에 SCM 관련돼서 테크트리를 만들었던 산업공학도들이 구매를 타겟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학 계열이 나와 있는 것도 저는 아마도 인사 쪽을 고려해서 노동법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공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 보니까 전공 제한이 없고 내가 만약에 법대생이야. 법대생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써야지 이런 건 좋은 논리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영업이라고 하면 수주 입찰 계약. 다시 말해 계약서를 쓰겠죠. 그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리갈 텀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도 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인사에 대한 이력이 없고 그다음 노동법 관련된 학업 이력이 특화돼 있지 않 다 그러면 나에게는 오히려 국내 영업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설득 그게 더 확률을 높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자소서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소서가 다섯 문항이 있고요. 다 좀 애매하게 300자를 쓰라고 돼 있어서 난이도가 어떤 편인지 너무 짧아서 쓰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다섯 개니까 1500자고 삼성 2번 항목 성장 과정 하나가 1500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디테일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300자는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야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션과 결과 이런 느낌으로 좀 서술을 해서 본인 네. 키워드를 좀 정확하게 노출하는 작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문항들을 살펴보면 성장 과정, 입사 포부, 경쟁력, 뭐 문제 직면한 극복, 직무 관련한 질문도 있는데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대 엘리베이터 자소서 쓰는 친구들은 이미 이번 시즌 자소서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항목에 지원 동기가 있는데 입사 포부까지 같이 들어가고 양이 무려 300자밖에 안 되고 네. 3번 항목은 당사가 지닌 가장 탁월한 경쟁력 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건 본인 얘기를 쓸 수 없고 회사 얘기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희망 직무 4번에 희망 직무에 대해서 귀한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4번 항목에 지금 직무적인 이야기를 적기가 좋은 공간이 될 거예요. 5번 관련돼서도 문제 직면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인성 1번과 5번 항목에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인성 이야기를 쓸 것이고 그다음에 4번과 그리고 2번 항목에 이제 직무적인 이야기를 기재를 하겠죠. 네. 근데 좀 이력이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과제를 많이 하거나 프로젝트 많이 했던 친구들 5번 항목도 인성보다는 직무적인 에피소드를 끌어도 돼요. 어차피 300자라서 네. 이런 것들은 키워드 위주로만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구조를 잡고 당연히 1번에는 조금 인성적 역량으로 스타트를 시키고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자 수가 300자이다 보니까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액션과 결과에 따른 그런 서술 방향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적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역시나 인적성 검사를 치르게 됐는데 현대 그룹의 인적성과 조금 다른 편인가요? 뭐 지금 뭐 특화돼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수리 추리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적성이 흘러가기에 또 나중에 오픈되고 나서 아산현대 계열의 인적성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기존에 여러분들 이미 인적성을 공부했던 파트에서 크게 벗어나는 범주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입사를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매출이 뭐 기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가 15년도 때 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 매출이 한 2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오뚜기 매출이 한 2조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기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떴고 내가 엘리베이터 기업, 엘리베이터 모르니까 되게 작은 기업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히든 챔피언, 히든 챔피언도 아니죠. 그 기업의 메이저 기업이니까요. 네. 자신감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서류 마감이요. 오늘을 포함해서 화, 수, 목, 8일까지 한 사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내용 기찬쌤의 조언을 잘 참고하셔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종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접종부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성공첩의 시작 접종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접종부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범방동 소재의 성림중정기 주식회사입니다. 정밀 기계 제조 강소 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무역 사무원 한 명입니다. 무역 관리, 문서 관리 및 영어, 중국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사, 수출입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경영, 무역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영어, 중국어 능통자, 여성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40만 원이며 통근 버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인 마감일이 11월 9일까지이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무역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재의 주식회사 코만입니다. 유압기기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원 신입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조리상자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산업공학 계열 전공자, 영어능력 중급 이상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은 우대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이나 오후 7시 20분까지 연장근로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3,184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상조회 운영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원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으로 접수 마감일이 11월 1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품질관리원 한 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 지역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요, 요즘 저한테 가장 필요한 히트텍같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리포트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필요하셨군요. 네. 기다렸습니다. 추워서. 네. 자, 히트텍 같은 코치님, 지금 면접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 준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어떻게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호되게 더 달리게 하시는 편인지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피드백 드는 건 안 되고요. 네. 그 구직자분의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맞춤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한 채 힘들다고만 하면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다면 따뜻하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들리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또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요. 좀 따뜻하게 해주시나요? 일단은 본인이 잘한 점을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칭찬이 최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애초에 뭐 한 군데라도 안 붙는 일은 없을 텐데 대부분 이제 좀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차라리 한 군데라도 아직 붙지 않은 분들은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시는 편인데요.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적은 어떤 가짓수로만 취업이 지금 서류 통과가 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번 달 말까지는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좀 아까 홍기찬 선생님도 나오셨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원래 제가 방송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 작가님이 굉장히 놀라셨는데 네. 제가 12분 만에 놓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을 하게 됐고요. 어찌됐건 네. 저희 방송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업들 잘 소개받아 가시면서 지원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꼭 면접 전형까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본인에게 어떤 점을 평가자분들이 궁금해하는지를 그 모의 면접이나 스터디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좀 어렵거든요. 평소에 실전에 가서 연습을 좀 몇 차례 한번 겪어보실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실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세미 캐스터도 지금 떨어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분들한테 네.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떨어져서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인생은 길고요. 또 서른 살 때 시작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너무 낙담하지 네. 마시고요. 많이 써서 많이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속상하실 것 같아서 같이 뭐 밥이라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다 속상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속상하니까요. 그래요. 차코치님 아까 빵 터지셨죠? 네. 네네. 왜? 늘 멘트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지난주부터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곱씹어 네.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지지난주에 은단도 그렇고 뭐 여러 유행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안에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오늘 알겠습니다. 가장 어린 신슴 캐스터가 인생은 길다고 이렇게 또 네.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신청하면 좋을지 신청 방법을 세미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답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취업요정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펙에 관한 것들이 꽤 많이 고민들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첫 번째 신청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멀리서 서른 살 구직자분입니다.
미국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에서 4.5 만점에 4.34 학점 가지고 있는데 또 편입을 하셨어요. 같은 학교에 경제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3.9 학점 있습니다. 어학은 토익이 레벨 6, 신 HSK 4급이 있고요. 자격증은 모스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경영지원 사업 관련 직무. 초반에 해외 영업으로 썼다가 모두 서류를 탈락해서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9군데 썼고 2군데 합격했습니다. 7군데는 미발표 상태인데요. 먼저 나이가 많은 것에 비해 스펙이 많이 부족합니다. 해외 대학 출신인데 토스 점수가 낮은 게 일단 흠인 것 같고 경력도 인턴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했던 터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네, 멀리서 멀리서님 해외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학점으로만 보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혹시 대단합니다. 정말 이 어학 점수가 낮아서 또 나이가 많아서 걸림돌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방금 캐스터님 말씀은 물론 단점이긴 한데 이게 강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요약을 좀 짧게 해보면서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4.34 꿈의 점수죠. 그리고 3.9 물에 편입했는데 이 점수면 사실 지식적인 측면이나 스마트함에선 밀릴 게 없습니다. 네. 이분의 단점은 본인이 유학생 출신임에도 어학 점수가 달짝 낮다는 점, 그리고 투자업 2년, 뭐 물론 틀린 단점은 아닙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이 잡혀있지 않은 채 일단 들이밀었다라는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서류, 즉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좋은 소스임에도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와 업종을 공개하지 않은 채 19군데라고만 쓰셨기 때문에 분명 하나의 메인 테마 혹은 메인 기업과 서브 기업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요 4대 메이저 기업과 뭐 유통업, 뭐 백화점 한 곳, 뭐 자원 개발 두 곳, 상사 한 곳, 뭐 어디 홈쇼핑 한 곳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원하셨을 소지가 큽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취업을 못할 이유가 없는 이력이십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동일하게 접근을 해서는 곤란한데 남들과 동일하게 접근을 했고 서류 기재적인 면에서 조금 획일화되고 본인의 강점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방향을 기틀을 좀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 본인이 컨설팅 펌, 글로벌 베이스의 컨설팅 펌에 한국 법인에 지원을 하셔서 뭐 체험형 인턴이 됐건 계약직으로라도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자리를 잡는 법도 반복이 됩니다. 왜 본인 자존심에 약간 좀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 취업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감정과 기분만으로 되는 것만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이력에 눈을 낮춰라가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비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26살, 본인과 동일한 스펙의 26살인 분이라면 취업이 잘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대가, 죄송하지만 이제 30살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뭐가 어디에 지원하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베이스 혹은 상사 베이스에서 본인의 이력을 조화는 하겠지만 개인 투자업 인연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반면에 금융권이라든가 시중은행을 해당하는 거고요. 카드사도 해당이 됩니다. 금융권 베이스의 카드사. 아니면 유통업체 중심으로 다양한 필드에서의 경험과 해외에서의 이력. 그리고 이 미국 주립대학교라는 거가 혹시 우클라나 UC버클리나 위스콘신, 무슨 텍사스 주립대, 요 느낌이 아닌 주립대들도 미국 전역에 많지 않겠습니까? 어디 주립대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본인이 해외대 나왔다는 이력만으로 너무 학업대 내가 뭘 했다는 열중의 내용들만을 나열했지 않았나라는 점이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약 2분 가까이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본인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은 그냥 약간의 무턱대고 수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만큼 취업이 되질 않는 겁니다. 눈을 낮출 이유가 없고요. 본인의 어필할 포인트를 못 잡은 채 기틀을 못 잡아가고 있으니 본인의 강점이 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의 강점은 경영지원 쪽에 적합한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회공헌팀이나 경영관리팀과 같이 업무 자체에만 좀 매몰해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가 주던지 아니면 업계 공부를 이번 기회에 좀 단단히 해주셔서 뭐 CJ라든가 SPC와 같이 글로벌 인력을 아직도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진출을 위해서. 차라리 유통 소비재 기업 중심으로 업계에 대한 공부를 좀 새롭게 해보시거나 인원을 300명 이상 뽑는 금융권에 지원을 하셔서 소신껏 본사 근무까지 노려보시는 직무 순환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게 더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교6457, 29살 남자분이고요. 순천대학교에서 고분자 공학과를 4.0 학점에 졸업했습니다. 어학이 토익이 800점이 있고 토스는 레벨 6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화공기사랑 위험물 산업기사, 검량사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쪽이 생산관리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서류부터 계속 광탈이네요. 학교가 문제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가야 될까요? 네, 김교훈님은 이 말씀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가야 할까요? Nope, 이러고 no. 아닌가요? 네. 중소기업 면접까지는 가십시오. 면접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걸 추천해야 되는지는 1분 있다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왜 이런 그렇죠. 야, 1분 뒤에 시작해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취업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 다 땄고요. 화공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중요하지 않음에도 획득하셨어요. 대외 활동이 필요가 없는 직군이죠. 생산 관리니까. 학교의 레벨보다는 학점이 더 중요한 어떤 분야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쪽은. 그리고 외국계 검정 기업의 근무 이력까지 갖고 계십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제가 봤을 때는 서류에서 본인의 이 경험과 현장 중심의 이야기들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막연한 현장 중심형 소통, 전공 기반의 전문성 뭐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산관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고분자공학도가 적어도 반도체라든가 메인 테마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와 같은 분야에서의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고분자공학도가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서류 전형의 특정 부분 파트에 들어가야 줘야만 회사 지원 동기나 직무 지원 동기의 어떤 설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어떤 지원할 마음만 적었지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를 모른 채 혹은 알더라도 글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미스매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펙적인 면을 좀 점검을 더하자면 생산 관리인데 외국계 계열의 지원을 희망한다면 토스 레벨 7을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굳이 오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픽은 어느 정도 스피킹이 좀 익숙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의 답변을 구성을 지어야 되는 토익 스피킹 점수를 레벨 7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지원의 외연을 넓힐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엔 서류 전형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여타 인적성 고사의 어떤 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들, SK도 그렇고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단계별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적성 공부를 당연히 했겠지만 보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깊이만큼의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꺼내주신 게 없으니까요. 본인이 계획에 부족하다 느끼는 스펙은 토익, 학벌. 자, 1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본인이 토익과 학벌이 본인의 취업을 발목을 잡는 인문계분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서류 전형도 이렇게 지금 광탈이 되는 데에는 미스매칭된 준비에 약간 애매함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본인이 직접 부닥쳐 보시고 떨어져 보셔야 될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라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스터디 때 약속된 플레이로 내 답변을 읊조리시기보다는 본인에게 질문 받을 게 뭔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본인은 왜 고분자공학과 나왔는데 취업하려고 합니까? 왜 생산관리 직무에 본인 전공자가 뽑혀야 됩니까? 이 두 개 질문 꼭 받을 것이고요. 학교 질문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은 화공기사는 알겠는데 위험물 산업기사는 왜 땄나? 본인 대외활동 왜 안 했나? 본인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긴장했나? 자, 지금 이 정도 질문밖에 안 받을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 연습을 뭐 스스로 혹은 친구들이랑 하는 것과 실제 중견 중소업체 면접까지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좀 대면으로 상대해 보시면서 정말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야인 외국계 업체라든가 국내 기반의 어떤 대기업체 면접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계 기업을 다니셨는데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일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우 문제로 인한 퇴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퇴사 사유에 대한 논리도 분명히 가져가 주십시오. 지금 지원하실 혹은 면접 앞으로 가실 그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지원을 했다라고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좀 변화를 주실 필요도 있다는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까지 기운 내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사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길게 좀 보내주신 분인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분. 아, 6342. 27살 여자분이고요. 지방 국립대 4년제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59 학점이고요. 토익이 730점, 자격증은 패션 스타일리스트랑 샵마스터 3급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스포츠 브랜드나 아웃도어, 골프웨어 브랜드 디자이너, VMD, 기획 MD 생각 중입니다. 또한 항공사도 추가로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오롱이랑 LF 서류 탈락했습니다. 역시
역시 나이 때문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자소서에 문제가 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편입생이고요.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경력 기술한 건 편입 전 근무 사항이고 나이키 파트타이머 근무는 현재 주말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유예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공채를 써도 좋을지 아니면 눈높이를 낮춰서 그냥 빨리 취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나이를 생각하면 올해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학연수도 가고 싶고 또 항공사도 도전해볼 생각인데 경험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네, 이분 자격증 경력상 대외활동 이런 것만 봐도 패션 쪽을 분야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또 네. 항공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분에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 이분 사연 하나 가지고 약 50분 가까이 방송 분량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분 이내에 이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파트 요 세 가지로 나눠놓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욕심이 있고 본인에 대한 커리어의 어떤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자부심이라기보단 불안함일 수도 있겠죠.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 지원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약간 여성분들께는 이 항공사 취업이 로망 아닌 로망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이게 메인인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3순위, 4순위인 분들도 있을 만큼 다양한데요. 적어도 올 겨울까지는 항공사 취업은 잠시 좀 접어두시면서 본인이 이 패션과 관련해서 패션을 판매하는 분야에 대한 일에 적합한 분인지 아니면 패션을 제조하는 파트에서 특정 영역을 수행하거나 하는 쪽인지를 분명히 노선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희망하시는 디자인 혹은 VMD를 위시한 여러 기획직군은 신입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있다 하더라도 올드루키 분들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결국 육안 업체에서의 어떤 취업과 일단 본인이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거리의 소스가 확보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냥 적당한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빠른 지원을 어디든 하셔서 다니면서 취업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많은 인원을 뽑는 직군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VMD의 경우는 유통업계 쪽도 있기 때문에 유통업의 매장 관리 쪽에 가까운 매장 안에서의 어떤 VMD까지 외연을 넓혀서 지원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겠고요. VMD가 먼저인지 디자인이 먼저인지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니나쌤의 오메가오피 온라인 수강권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 세미캐스터가 빨리 뽑아주시죠. 네, 어려운데 아직 스피킹 점수가 없으셨던 마지막 분 아6342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6342님 오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